눈화장의 하이라이트 마스카라가 남았죠. 지금 보면은 이 베러걸스 분이 이쪽에도 마스카라를 하고 오셨어요. 근데 뭔가 우울한 인상? 이 아이브로우에 타투 있어요. 하지만 속눈썹에 타투 있거든요. 왜냐면 속눈썹이 숱이 많고 진한데 내려와 있죠. 네네네. 그럴 경우에 눈썹이 반짝하고 올라가면 그것만으로도 눈이 굉장히 열리면서 동그랗고 굉장히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오른쪽은 마스카라 이분이 하고 오신 거고 왼쪽은 제가 지우고 속눈썹만 올렸어요. 근데 눈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깊이감 있게 하는 게 목표라면은 인조 속눈썹 요즘에 많이 붙이시니까 속눈썹. 그 방법은 어떨까요? 네, 인조 속눈썹을 붙여서 어울리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저는 좀 반대인 게 오히려 보통 속눈썹이 길어져서 뭐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또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속눈썹 자체가 길이감이 나의 눈동자나 눈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네, 차라리 마스카라를 잘 활용해서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풍성하게 하면은 훨씬 더 예쁘면서도 자연스럽게 눈을 표현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위에 마스카라 하고 밑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언더라인을 먼저 하세요. 굳이 마스카라는 위에부터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없어요. 생각해보니 밑에부터 해본 적은 없네요. 밑에 마스카라 먼저 하시는데 여기서 냉정해져야 할 시기가 와요. 뭐냐? 거울을 보시고 냉정하게 나의 아래 속눈썹을 들여다보세요. 보고서 개수를 세요. 다섯 가닥 미만 하지 마세요. 다섯 가닥 이상은 하세요. 왜냐하면 욕심을 내서 언더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마스카라 딱 끝나고 나서 보면은 이게 속눈썹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언더라인 마스카라 한 개 꼭 위에를 하다가 잘못 발라서 묻은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지저분해요. 워낙 수치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 포기하시고 깨끗하게 내두시고 위에만 올인하셔서 위에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언더라인 마스카라 먼저. 그다음에 이제 위에 마스카라 바르는 법을 알려드리면은 살짝 눈꺼풀을 들어 올리시고 이 마스카라를 속눈썹의 뿌리 부분에 정확히 대주세요. 끝까지 이렇게 대신 다음에 이 마스카라를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은 우리가 뿌리 부분에 이 액을 완벽하게 발라서 이 뿌리에 힘을 먼저 실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속눈썹 아랫면에 이 마스카라를 대서 그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오 진짜 아 예쁘다. 보통 마스카라 바로 칠하면 살짝 처지는데 처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속눈썹이 정말 중요한 게 네. 처음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실제로 좀 짝눈이라서 네. 왼쪽 눈이 좀 작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쵸. 지금은 크기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선생님 여기 베러걸스 분들 수근수근 난리 났어요. 속눈썹 붙인 것 같아 막 이러시고 이게 마스카라의 효과네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눈두덩이에 발랐더니 크림 타입 있죠. 요거를 네. 이 콧대를 세워주는 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눈썹과 눈 앞머리와 코에 이 삼각형 부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 부분에 아까 이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음영감을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사용을 하셔서 펴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코끝으로 이어가지고 콧날을 날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귀엽고 짤막한 코를 좀 갸름하고 얄쌍한 코로 만들어주는 거죠. 길어 보이게. 그렇죠. 쉐딩을 섀도우 눈에 발랐던 그 섀도우로 같이 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른쪽 눈은 그냥 약간 이렇게 영혼 없는 눈이었다면 이쪽 눈은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뭔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막 이렇게 말을 거는 그런 느낌 네. 있잖아요. 나를 봐, 나를 봐. 약간 이런 느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시크함을 결정지을 마지막 한 방. 이분이 가장 시크함을 방해하는 요새는 눈썹이었어요. 사실. 맞아요. 약간 처진 너무 착해 보이는 눈썹. 지금 이제 눈이 슬퍼요. 트렌치를 입으면 슬픈 파리지엔이 되는데 이걸 시크한 파리지엔으로 변신시키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눈썹 그릴 때 이 네. 스크류 브러쉬라고 하는 브러쉬예요. 보통 생각 안 하고 그냥 눈썹을 연필로만 그리는데 스크류 브러쉬가 왜 중요하냐면은 눈썹을 이렇게 빗질을 하는 것과 이렇게 올려서 빗질을 하는 거는 눈썹 모양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달라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눈썹 자체도 약간 처진 팔자기 때문에 절대로 브러쉬를 위로 다 빗질을 해서 눈썹을 다 일단 올려주셔야 돼요. 좀 아까보단 덜 처진 느낌이 나죠. 네, 힘이 있어 보여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가장 중요한 게 눈썹 살이 지금 없고 이게 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처져 보이는데 눈썹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분의 3 정도 위치나 아니면 3분의 2 정도 위치에다 산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각도예요. 인위적으로 눈썹 산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산만 지금 그렸어요. 산만 한 1mm 그렸나요? 그렇죠. 뭐 눈썹을 뽑은 것도 아니고 민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몇 번의 터치만으로 눈썹이 거의 그냥 일자 눈썹이 됐어요. 네. 눈썹이 처져서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요 노하우를 꼭 캐치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서 그리신 다음에도 이제 마무리로 이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눈썹을 한번 빗질을 해줌으로써 내 펜슬과 내 눈썹이 다 한 몸이 될 수 있게 질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단 한 올도 깍지를
않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눈썹 좀 건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김연아 씨 같은 경우에 보면 눈썹이 약간 좀 밑에 이렇게 잔털도 나고 그런데 그게 되게 귀여워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어려 보이시려면 너무 가늘게 눈썹 다듬지 마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니, 눈썹 한 가닥 안 뽑고 이렇게 큰 변화를 주신 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내셔도 되고 이분이 제가 브라운으로 메이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트렌치를 입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런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을 하셔서 눈썹을 살짝. 빗질을 좀 해주셔서 색깔을 연하게 하면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방향은 무조건 위로. 나중에 이렇게 갈색으로 염색을 하는 것처럼 네.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이렇게 할 거면 아까 펜슬을 할 때도 약간 좀 브라운 컬러를 쓰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브라운 컬러를 쓰게 되면 내 눈썹과 원래 그 눈썹 그림 모양 형태와 좀 색깔이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 형태 잡을 때는 같은 색깔로 회갈색으로 잡아주시고 전체로 빗질하실 때만 브라우 마스카라를 브라운을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하면 이제 눈썹이 너무 달라졌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이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 2013년 FW의 가장 큰 트렌드 컬러인 버건디를 쓸 거예요. 근데 보통 버건디라고 색상이라고 하면 이제 유진 씨 같은 경우는 또 이 옷 색깔과 맞춰서 약간 핑크랑 살짝 섞어갖고 네. 바르셨잖아요. 근데 이제 버건디 색상을 바를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효리 씨의 배드걸 뮤직비디오 보면은 눈썹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디 막 발랐죠. 멋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나다닐 수 없죠. 우리 왜냐? 우리는 이효리가 아니니까.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되게 버건디 립을 바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입술 특히 이 라인 부분을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셔서 입술 라인을 먼저 없애주세요. 일단 버건디 컬러 지금 펜슬 타입으로 되어 있는 립스틱을 바를 거예요.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아니고 입술 안쪽에 먼저 발라주세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너무 성의 있게 바르지 마시고 펜슬로 그냥 이렇게 일단 발라요. 그야말로 버건디네요. 그쵸. 지금 너무... 약간 트와일라이트 같아요? 네.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솔로 이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쓱쓱 펴바르시는 거예요. 정교하게 바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바르시고 그다음에 마무리는 면봉을 사용하셔서 입술 가장자리를 문질러주세요. 쓱쓱쓱쓱. 입술 위에도 마찬가지로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서 원래 내 입술이 와인을 먹고 와인 색깔이 내 입술에 물든 것처럼 전날 와인 너무 마신 거야. 스머지 한다고 요새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번진 듯이 약간 입술에 물든 듯이 발라주시면은 핑크 색깔 립스틱 바른 것보다 훨씬 더 매력 있게 보여요. 아 근데 아무래도 입술만 봐서는 가을 동안에서 손혜교 씨 그 임종 가까워질 때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뭐 고민 되셨나요? 자 빨리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트렌치 메이크업 반쪽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돌려서 봐볼게요. 우선 원래 우리 혜진 씨 원래 얼굴. 러블리하네요. 자, 이제 반대. 오!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입술이 좋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뻐요. 시크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네. 백스테이지로 두 분 모셔서 완벽한 가을 훈녀로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멋지게 완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모실게요. 네, 기대할게요. 드디어 시크한 파리지인으로 변신할 시간. 메이크오버로 본격적인 이미지 체인지가 시작된다. 러블리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가을 훈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녀의 모습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자, 드디어 트렌치 메이크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백스테이지 완성한 시간도 최단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당연히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애프터 모습을 볼 텐데 그 전에 우리 혜진 베러월스의 비포 사진 먼저 띄워볼게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어머, 어쩜 저렇게 고음 여자일 수가. 네. 근데 얼굴은 약간 다크서클도 붉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조금 칙칙한 느낌이에요. 네네네. 네. 아니, 다시 봐도 봄 노래를 좀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아유, 촌사람들. 자, 이제 노래 그만하시고요. 네. 그냥 우리 백스테이지 한번 보자. 알겠어요. 혜진씨, 어딨어요? 오! 오! 굉장히 분위기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풀었어요. 굉장히 내추럴하게. 과연 이 얼굴이 다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바로 불러볼게요. 3, 2, 1. 혜진씨, 나와주세요. 기대돼, 기대돼. 오! 이게 누구예요? 너무 예뻐! 어떡해! 선생님, 저 이 메이크업 하고 싶어요.
싶어요. 아, 진짜요? 아까는 정말 되게 풋풋한 소녀, 대학교 오, 신입생 진짜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약간 올리비아스의 그런 분위기도 좀 나는 것 같고. 아니, 초콜릿 광고 모델 어머. 같아. 살짝 건드려볼까요? 모델 워킹 말고 낙엽 밟는다고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살짝만 건드려볼까요? 오늘 한번 지켜봐요. 낙엽 밟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불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이 정도예요, 메이크업의 힘이. 와, 지금 네. 왔다 갔다 한 것도 사실 아까처럼 했으면 그냥 이런 반응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치코트랑 같이 이 버건디 컬러 립스틱이 정말 부티나게 팔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그래요.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럴까요? 네. 본격적인 애프터 페이스 스캔 스타트. 과연 그녀의 이미지는 얼마나 변했을까? 자, 그럼 우리 혜진 씨 스캔한 얼굴을 한번 띄워볼게요. 보여주세요. 오! 그냥 전체적으로 얼굴이 확 리프팅된 느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 미인 버전 딱 이렇게 나뉘는 느낌도 좀 들고요. 선생님 어떻게 바뀐 건가요? 아래쪽으로 쉐딩이 내려오면서 얼굴이 좀 샤프하게 턱선이 앞쪽으로 뾰족하게 빠졌죠. 네. 그리고 눈썹이 지금 위치는 분명히 동일한데 약간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눈이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이야.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코가 굉장히 얄쌍하고 살짝 올라가 보이는 입꼬리로 변신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에게 도움 주신 황채원 인상 컨설턴트님, 우리 김혜진 베러걸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드릴게요. 매년 찾아오는 별들의 축제 시상식. 트렌드를 선도하는 고품격 아우라를 가진 그녀들의 출격. 레드카펫이 스타일 아이콘들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녀들의 스타일을 완성시킨 포인트 메이크업.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뷰티 스타일 아이콘들의 특징은 수지의 핑크빛 피그먼트, 아이유의 퓨어한 피그먼트, 신세경의 스모키 피그먼트.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속 레드카펫이 더 화려해진 여배우들의 뷰티. 레드카펫을 빛낸 뷰티 아이콘은 시카고 도도한 그녀 소희연과 우아한 매력이 돋보인 조여정. 평소와는 다른 그녀들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정취하고 내추럴한 피그먼트, 고혹적인 골드빛 피그먼트. 메이크업에 아름다운 반짝임을 더하다.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펄, 그리고 화려함을 더해주는 컬러 발색. 대한민국 스타일 아이콘들이 사랑하는 뷰티 시크릿 코디비. 피그먼트를 활용한 스타일리시 메이크업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오늘 저희 시크릿 코드비의 주제는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바로 피그먼트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여배우들도 피그먼트를 활용한 드레스룩을 정말 많이 선보였었는데요. 레드카펫을 거닐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피그먼트죠. 네, 지금 저희 테이블 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피그먼트가 있는데 타입도 다양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피그먼트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펄감이 많은 가루 타입의 섀도우를 말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루가 좀 쓰기에 뭐 가루도 날리고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타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밀착력이 좀 좋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크림 타입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거는 이렇게 펜 타입의 피그먼트도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와요. 맞아요. 펄을 약간 물에다가 좀 녹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눈 언더라인에 이렇게 눈물 라이너 같은 거 쓸 때 눈물방울 콩콩콩 찍거나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왠지 오늘 저희가 피그먼트를 제대로 공략을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피그먼트를 활용한 메이크업 팁을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눈매를 더욱 특별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피그먼트. 피그먼트는 한 통 사면은 몇 년을 써도 안 없어지잖아요. 이 세 가지를 섞으세요. 자체 발광되는 그런 피부 같은 그런 느낌. 하이라이트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이 누르시면서 가루는 안 떨어지네요, 진짜. 네, 이렇게 피그먼트의 무한 변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무엇부터 저희 시작을 해볼까요? 피그먼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베이스 메이크업 할 수 있는 팁을 가르쳐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그냥 피그먼트를 다 쓰시는 건 아니고요. 얼굴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피부 톤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해서 먼저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요. 위에다가 피그먼트를 사용해서 한 겹 입힐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커버하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피그먼트